자, 이기니까 자, 일단은 메카닉을 하고 싶긴 하지만 팀플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마린 탱크 한번 가볼까? 아, 나 요즘 마린 탱크 해보니까 재밌더라. 확실히 마린 탱크가 재밌는 것 같아. 테라는 마린 탱크가 재밌어, 내가 볼 때는. 비록 이게 오리지널이 아니라 브로드워지만 재밌는 것 같아, 마린 탱크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팀플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갑자기 마우스 그립감이 괜찮아졌어. 한 몇 분 쉬다가 다시 했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갑자기 괜찮았다. 설마 테란에서 그런 건가? 그런가? 그런 거예요? 설마? 그런 거면 좋고요. 자, 일단 9시 저그. 2저그? 7시 저그. 저그 세상이네. 자, 저그 세상이면은 바이오닉으로 뚝값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그 세상이면 바이오닉으로 뚝값 해면 되는 거고.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9시가 지금 이거는 구도로는 아니고요. 해처리부터 짓고 그 다음에 스포닝크를 좀 빨리 지은 그런 형태고, 일단은 요거 아카데미를 좀 빨리 짓는 게 좋아요. 아카데미 빨리 짓고요. 자, 팀플 위주로 갈게요. 팀플 위주로 마린 탱크 하면서 팀플 위주로, 최대한 팀플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느낌이 괜찮아. 마우스 그립감이 아까보다 느낌이 괜찮은데? 마우스 그립감이 이상하면은 테란을 하면 되나? 느낌이 좀 남달라요. 아까보다 괜찮아져가지고. 자, 근데 같은 편 지금 오버워드를 다 뺐네? 상대방이 오버잡으로 마린 보내줄라 했는데 다 빼버렸어. 아, 서플 줘야 되는데. 아, 큰일났다. 안돼 안돼, 서플 너무 늦게 지었어, 젠장을. 이러면 인구수 트러블 생기는데. 이것처럼. 자, 일단은 마린이 생마리만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 나가지 마세요. 생마리만 나왔다 해서 나가지 마시고요. 무조건 메딕 누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 자, 남자 혼자 나가면은 뭡니까? 얘네들 막 지들끼리 막 싸운다고,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근데 여자 한두 마리가 있어봐. 아, 한두 명이 있어봐, 여자가. 남자들이 싸웁니까? 아, 지들 막 잘 보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총질도 잘한단 말이야. 왜요? 뭐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오, 캐논. 깜짝이야, 씨. 나도 놀랐네. 자, 메딕 누나 나왔죠? 어딨어, 메딕 누나? 안 계시는데? 아, 나왔다. 아싸, 메딕 누나 나왔다. 자, 이러면 또, 야, 장난이 아닙니다. 셋이 밀자고 하시는 건가? 자, 메딕 누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압박을 갑니다. 6시 누구지? 아, 찌마임이구나. 같이 가요. 혼자 가지 마시고, 제발.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위쪽으로 가시네. 자, 쭉 가서 질러지 몸빵 때릴 때 마린이 싸주면은 이건 금방 깨주고요. 네. 왜 거기를 쳐? 들어가서 쭉 들어가가지고. 야야야, 기다려.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자, 600억 정도 만들어주고 엠베도 하나 올려야 되겠다. 살짝 위쪽에서 쏴주는 거죠. 이거 넥서스 날리면 대박이겠다. 못 날리겠지? 마린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날릴 수 있었을 텐데, 아깝네. 그래도 피라도 좀 깎아놓자. 야, 얘네 장난 아니야. 방어력이 상당해. 지금 장난 아니야. 자, 일단은 커맨드를 올려줍니다. 커맨드는 딱 3개 정도만 올려주면 딱 적당하거든요. 야, 근데 메딕 누나들이 없어. 나 지금 메딕 누나 없으면 이거 게임을 할 수가 없다니까. 나 메딕 누나가 필요해.
아싸 매직 누나 나왔다.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아 너무 없는데 매직 누나 많으셔야 되는데. 아 얘 왜 이렇게 많어. 헐 얘 개많어. 아니 난 매직 누나도 없는데 이런 씨. 매직 누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아 이제 매직 누나 나왔는데. 아 따로따로 놀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매직 누나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니 말이 두 마리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한번 나가볼까요? 상대방 꽤 많이 뽑았네 병력을. 자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처음에 매직 누나가 많이 있어야 됐는데 아 너무 없어가지고. 이번에 매직 누나 있거든? 죽을래? 이번엔 안 진다. 매직 누나 많아가지고. 어야 왜 이렇게 많냐 얘. 야 얘 개 많어. 어 얘도 매직 누나가 좀 많구나. 이 젠장할. 여러분 이럴 때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 일단 튀세요. 일단은 본진을 들어오시고요.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아, 여러분 이럴 때 몰래배럭을 가는 거야. 잘 보세요. 몰래배럭을 뛰어. 이건 거의 통한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은 어 웬만하면 통하는데 어 12시 안 통할 것 같은데. 12시 좀 하네. 어 12시 좀 한다. 내가 못한 것도 있는데 12시 병력이 상당히 많네. 이런 틈을 타서 빨리 내리는 거야 여기다가. 아 왜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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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나 밥에 뽑고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죽냐 얘거 병력. 걔 안 죽네. 아니 방업됐어? 뭐 이렇게 강력해. 아무리 매긴가 있더라도 자 빠면 나왔죠? 졸라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공략하세요. 오케이. 이럴 줄 알았어. 무조건 통하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한다고. 어 통하는 건 통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서프를 안 막히게 잘 지어주면서 경기를 이끌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어 8번 9번 해놓고 부대전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업그레이드 눌렀나? 아 업그레이드 눌러야지. 자 어차피 12시는 올킬이기 때문에 빼주고요 뛰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가스 파고 아 포카스 정도는 파줘야지. 야 탱크가 어느정도 나올 것 같은데 또 매직 누나 없어. 아 매직 누나 뽑으라고. 매직 누나 매직 누나 있어야 돼. 다음 서플 많이 늘리고요. 뭐야 뭐야 지금 뭘 질러. 이거 뭐야 선물이야? 선물 주러 온 거야 나한테? 고마워. 자 선물 토스죠. 선물 토스. 아 왜 매딕을 죽이냐? 방금 매딕 죽이네. 누구야 나와. 누구야 너지? 죽어 이 새끼야. 어디서 매직 누나를 죽이고 난리야. 어 야야야야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나 셔틀 날라온 줄 알았잖아. 일단 마린 탱크를 준비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지금 당장은 무리할 필요 없고요 천천히 천천히 하면서 마린 메딕을 갖춰 놓기만 하면 돼요. 12시 견제. 어 죽여줍니다. 나이스. 자, 이렇게 하고 자, 천천히 천천히 나갑니다. 나가자. 옆 탱크 하면 내가 진짜 곤란해지는데 여기서. 아 탱크 나왔다 탱크 나왔다.
야, 어디 하나 밀긴 밀어야 되는데. 빨리 나오세요, 센터로. 죽일까 얘기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고. 나와야 누구 죽이던 말든 하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누르고. 옆 탱크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여기, 여기다가 먼저 옆 탱크를 해야 돼. 어, 그래야 돼. 서플 막 짓고요. 제가 먼저 했나 본데? 하지만 내가 더 많지롱. 내가 더 많지롱. 하하, 내가 더 많지롱. 가자, 여기 가자. 여기 밀면 끝날 것 같아요. 12시가 견제를 당해가지고. 어, 이거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야, 소플 맡긴다고? 아니, 소플 왜 안 지워? 빨리 지워, 빨리. 이쁘게 지어야지, 이쁘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탱크 뽑고요. 팩토리는 한 7개에서 8개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 끝났으니까 버리고 거기 가자. 세심이자, 세심. 말이 계속 뽑아주고. 벌써 200이야? 아니, 뭐 이렇게 200이 빨라. 별로 뽑은 것도 없는데 200이 벌써 다 됐어. 자, 탱크랑 마린 탱크가 진짜 강력해요, 여러분. 자, 시계 모드 해주면서 캐논을 깨주고요. 캐논 깨, 캐논. 스캔 한번 뿌려줍니다. 옵저 보이는 것 같은데? 야, SCB 그만 뽑아. SCB 왜 이렇게 SCB 좋아하는 거야? 자, 밀어버립니다. 시즈 모드. 오른쪽, 왼쪽. 펑펑펑. 터졌구요. 자, 넥서스까지 날려주면 끝나겠죠. 개쎄요, 진짜. 이거 마린. 업그레이드가 11업인데, 곧 있으면 2업도 되거든요. 아이, 업그레이드 안 눌렀네. 역시 엠벨을 저쪽 입구 쪽에 지은 게 약간 좀 미스였어. 자, 끌고 가서. 배틀! 와, 배틀하고 있어. 배틀하고 있었네. 놀고 계셨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상대방 다 나갔고요. 마무리 몇 분 남았어? 9시분 남으셨나? 자, 업그레이드 됐고요. 2업입니다 02업. 굉장히 강력해요. 자, 나갔죠? 자, 수고하셨습니다.